제가 작년에 올렸던 작품이 제작비 2천만 원이 들었는데 티켓 매출은 16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 수익을 가지고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먹고 살수 있을지 그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노하우를 얻고 그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뭔가 수익성 있는 예술 혹은 지속 가능한 예술에 대해서 찾는 과정이 이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프로 배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1인 방송 BJ에서 항공사 마케팅 담당자, 그리고 철학 교수님, 그리고 카지노 딜러, 그리고 PPL 담당자 등 되게 다양한 직종을 가진 일반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실제로 자기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리고서 이 관객들은 칩과 패드를 들고 이 공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이 작품을 관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하는 약간 참여형 뭐 생각의 과정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공연을 하나 올렸다. 제작비 2천만 원, 티켓 매출 16만 원. 돈이 없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걸로 돈도 벌순 없을까? 돈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들을 만나 길을 묻기 위해 나는 길을 나선다. 여러분, 돈 버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저를 포함한 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이 오늘 돈잘 버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제가 아티스트들을 소개해 주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물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베팅을 투자라고 하잖아요. 분명 리스크도 있고 결과의 불확실성도 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걸어보는 거죠. 이렇게 와인을 따라 들이다가 갑자기 여자 관객분과 제가 눈이 마주치면서 알수 없는 그런 기분을 느껴서 뭔가 사랑의 감정에 싹 트면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기획 PPL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연 중에 희망하시는 분께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려고 일부러 판매하지 않은 좌석입니다. 전체 공연장의 네 좌석 중에 저희가 두 좌석이고요. 이 공연장에서 가장 편안한 좌석에서 앞에 화면 두개다 굉장히 잘 보이는 좌석에서 가장 좋은 뷰로 공연 관람하실 수 있으시고요. 14,000원에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경매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음악이 대중들한테 막 지지를 받는다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라는 건 벌써 그렇지 못할이라는 걸잘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입이 적은 것도 잘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방송 하시는데 돈은 이걸로 많이 버세요? 별풍선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 방송은 그 별풍선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큰 기대를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별풍선을 주시면 네, 감사하게 잘쓸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돈을 받으면은 그냥 땡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BJ분들마다 별풍선 리액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리액션. 네. 저는 여러분의 귀여운 강아지 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짓을 제가 안 한다고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나에게 돈이란 제대하고 티코라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문도 다 부서지고 실도 많이 벗겨진 차였는데 그러다 목돈이 생겨서 제네시스 쿠페라는 차를 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티코를 탈 때의 저랑 제네시스를 탈 때의 저는 완전히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나는 오늘 즐겁게 게임을 해서 이 돈을 다 잃었어도 기분이 좋아라는 말을 듣는데, 함께 즐길 수 있는 딜러라는 데서 보람을 느꼈어요.
여태까지 일하면서 봤던 돈을 벌러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즐기러 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실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개인도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1년 이내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도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채널을 하나 개설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하는 영상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꾸준히 올려보세요. 반대로 이제 존재의 삶은 나의 삶 자체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누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물질적인 걸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좀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고, 깨달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자유와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느끼신 이 공연의 가치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저희도 그 환상 금액이 너무 궁금한데요. 계산된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다 함께 확인하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